그래서 여서정 선수도 좀 체조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군요. 네, 그때 그만두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는 학교 끝나면 바로 체조장을 가야 되니까 애들은 막 어디 갈래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. 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잘해도 아빠 덕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게 스트레스가 되게 컸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참 뭐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.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님이 체조를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.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 그때가 이제 한 엄청 잘했을 때도 아니고 한 5등, 3등 이렇게 했을 때여서 부모님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셔서 그때가 좀 안쓰럽죠, 솔직히. 왜냐면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해서 만약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너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랬을 땐 솔직히 서정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엄마가 심판을 보셨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니까 아예 심판도 안 보시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제가 선수촌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 엄마가 선수촌 코치셨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코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 때문에 나오셔야 되니까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뭔가 엄마의 앞길을 뭔가 막은 것 같은 느낌. 우리 그 여서중 선수는 언제 체조를 시작했습니까? 저는 2학년. 초등학교 2학년 때? 근데 7살 때부터 계속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체육관을 많이 갔었어. 처음에 체조 접했을 때 솔직히 뭔지 모르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멋져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서? 보통 그렇게 또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는 곳이 체육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. 아 근데 엄마 아빠는 저 체조하는 거 반대하셔가지고. 아 그래요? 왜요? 너무 힘든 걸 잘 아시니까 계속 반대했던 것 같아요. 반대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? 너무 잘 알잖아요, 제가. 그 과정을. 선생님이 다른 종목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가지고 뭐 경험삼아 데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체조 같은 경우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. 자녀한테 그걸 또 하라고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 저는 그거 쓴지도 몰랐어요, 진짜로. 한 열흘 지났을 거예요. 책상 정리를 하더니 그게 이게 딱 그게 자기 책상에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. 그래도 진짜 체조를 좋아하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서정이 좀 달리 보긴 했었죠. 여홍철, 자 준비다세 들어갑니다. 여홍철, 힘차게 오르면서 착지, 아, 네. 아쉽습니다. 네. 아 이게 웬일입니까? 4m 선을 넘지 못하고 영철 주작마입니다. 네.
아니 참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이적 씨하고 같이 불렀지만 진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.